안녕하세요. 겜토TV 릴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슬레이어즈 넥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계획을 발표했죠. 오는 2월 10일 점검 이후 전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보일 예정으로 고유의 스토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슬레이어즈 넥스트의 주역 리나, 가오리, 제로스, 아멜리아, 제레가디스 외에도 부유성 과거 해상에서 잠깐 보였던 응애공주와 응애기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로레인, 아오바 등의 모습이 보이네요. 특히 작중 초인류 검사이자 리나의 든든한 보호자인 가오리와 전용 무기는 이벤트를 통해 일괄 배포할 예정이고 이벤트 주요 보상만으로도 5성 진화, 무기 최대 초월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슬레이어즈란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그리고 이번에 등장할 새 인물인 리나 임버스, 수신관 제로스, 가오리 가브리 F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슬레이어즈 세대는 아니라서 어둠의 경로로 찾아본 대략적인 기억과 킹무이키의 힘을 빌려서 내용을 정리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국내에서 마법소녀 리나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슬레이어즈는 일본의 인기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원작은 90년도부터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은 96년도쯤이니 라이트 노벨계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고전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중 슬레이어즈 넥스트는 TV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리즈로 주인공 리나 일행이 클레어 바이브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오리는 물론 아멜리아와 제르가디스, 여기에 제로스까지 합류하며 국내에서도 리나 일행하면 가장 잘 알려진 멤버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룡왕 가브와 명왕 피브리조 등 슬레이어즈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고위 마족들이 등장합니다. 슬레이어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고, 이후 97년도에 SBS를 통해 슬레이어즈 트라이가 방영되며 국내 방영된 애니메이션 중 명실상부 공전의 히트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슬레이어즈는 몰라도 피디아의 성우가 부른 썸웨어는 애니 OST 중 명곡을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곡이기도 하므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슬레이어즈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10대 천재 마법사로 나오며 지금 생각해보면 먼치킨에 속하는 주인공입니다. 친언니 루나 말고는 무서워하는 대상이 없어 다소 제멋대로인 성격에 돈을 밝히는 수전노 이미지가 있으며, 심심하면 도적 소굴을 털어 보물을 강탈하는 것은 물론 과격한 방식의 사건 해결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합니다. 작중에서도 인간계 최고 수준의 흑마법 드래곤 슬레이브를 사용할 수 있고, 클레어 바이브를 통해 스스로 기가 슬레이브, 라그나 블레이드 등 세계 멸망급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중 등장하는 실력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검술 실력도 갖췄죠. 인간계 최상위권의 강자 중 한 명으로 묘사되지만 시리즈마다 워낙 대단한 존재들이 얽히는 사건에 휘말리는 터라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가진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포지션을 생각하면 극딜 위주의 마법사, 즉 원거리 딜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화숙성 딜러를 예상해볼 수 있겠지만, 원래 리나는 흑마법 모드를 다룰 수 있는 만능의 천재 마도사로 나오는 만큼 속성은 그야말로 맞춰주기 나름이겠네요. 실룬캐, 존댓말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비밀입니다란 대사가 유명합니다. 이따금 리나 일행에게 핍박도 받을 정도로 그저 능글능글하게 굴며 가벼워 보이는 캐릭터지만, 자신의 속내를 내비칠 때는 분위기를 달리해 섬뜩한 마족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실룬캐가 눈을 뜨면 강해진다는 기믹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를 신관이라고 부르지만 그 정체는 성이 마족입니다. 샤브라니 구두의 5대 신복 중 하나 수왕 제라스를 섬기는 수신관입니다. 보통 신복들은 자신의 수하를 창조할 때 신관과 장군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수왕은 제로스를 창조할 때 둘을 만들어낼 힘을 제로스 한 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제로스의 힘은 다른 신관이나 장군들을 상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 마리의 드래곤을 몰살시킨 용살자로서의 악명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판에서만 보면 절반 정도는 비밀을 가진 개그캐로 소비되는 편입니다. 리나 일행에게도 보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행 아닌 동행을 하게 되죠. 다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인물이고 인간이 아닌 마족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 종래에는 성가하게 경계해서 악에 더 치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로스 역시 원거리 딜러에 가깝지만 만약 리나가 원거리 딜러로 등장한다면 제로스는 지원가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성은 마족인 만큼 암속성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 영웅으로 지급하게 될 가오리입니다. 비치어라는 외침과 함께 검신이 솟아나는 빛의 검 고른노바의 사용자로 유명한 검사입니다. 국내 방영판에는 카오링이란 이름을 붙였었죠. 리나와 만난 이후 보호자를 자청하며 일행이 됩니다. 아마도 리나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거의 유일한 일행이 아닐까 싶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둘은 사실상 연인처럼 페어링됩니다. 초인류의 검사 미청년이지만 전투 능력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심각한 바보 속성이 있어 개그신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며 핍박받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서로 치고받는 태클 개그가 많은 슬레이어즈에서는 가오리 본인도 눈치 없는 발언으로 자신도 모르게 남의 아픈 구석에 팩트 폭행을 하게 되죠. 자주 어울리는 4인조 중 제르가디스의 이름도 헷갈려 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빛의 검이 사용자의 지능을 낮추는 마검이 아니냐란 소리가 있을 정도죠. 다만 이런 바보 속성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당한 상황 간파 능력을 보여준다던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관찰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던가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심지어 다른 차원의 공격까지 감지해낼 수준이죠. 무엇보다도 막 나가는 리나의 제어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편이고 리나를 데려가려는 로드 오브 나이트 베어에게서 리나를 되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오리는 탱커와 전사 모두에 잘 어울립니다. 다만 가디언 테일즈에서 탱커란 포지션은 메타를 뒤흔들 포지션인 만큼 일괄 지급 그리고 한정 영웅을 탱커로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 전사로 기대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속성은 빛의 검의 주인인 만큼 빛속성 혹은 백치 이미지를 살려 무속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